쇳가루가 하필이면 이 손가락이야. 어? 와, 이 쇳가루 봐봐. 아이고 꼬바라. 우루스 달력. 네. 우루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우루사구나. 우루사. 람보르기니 우루스. 아, 맞네. 이게 제일 설레이는 순간이야. 아니, 이거 하나 빼면 가져가면 존나 좋아할 텐데. 아, 이거 찢어질까 봐. 이 소중한 거를. 맞아. 오! 맞네요. 네. 오, 한 10개 드릴게요. 오! 이건 빼야지. 짜잔! 와! 와, 진짜 일할 맛 나지 않냐, 이런 거 보면? 효준이한테 갖다 줘야겠다. 내가 구해준 거야. 하남에 갖다 주면 엄청 좋아할 거야. 미칠 것 같은데? 기억을 다 이걸로 찢어서 도배해 놓는 거. 짜자잔! 이 깊은 소식을 전해줘야지. 어? 와, 우리 와이프 줄 알았네. 저는 야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와이프랑 다른 사람 때문에 알았어. 갑자기 마누라 사랑해. 자, 이게 집에다 걸어놔. 아, 제가 주는 겁니까? 응. 10개 있어요. 10개, 아, 10개 왔다고? 10개 왔다고. 오, 예. 마누라 사랑해. 어, 기름 안 끓어. 아, 이거. 와이프님 머리 어디다 붙여놨지? 마누라 사랑해. 베개 밑에다가 놓고 자. 역시 우리 성과장 일 잘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야, 인당 하나씩 가져가면 안 돼. 10개야, 나이가 40이 되면 하나씩 가져가. 야, 이제 힘이 좀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밥 먹은 지 지금 한 시간 됐거든. 이제 먹은 게 좀 다리까지 가나 봐. 저희는 보드로 닦았는데 그거를 보드로 하겠습니다. 가만히 따라하는 거. 밀거리가 들어왔네요. 밀착 취재예요? 밀착 취재? 아, 일단 연락 안 받고 이렇게 오는 거면 좀 무서워요. 리프트 떠가지고 한번 보자고 하시니까 봐야죠, 이거. 이 차량 인젝터를 지금 탈거한 거를 가지고 이 두 개는 지금 이제 안 빠지는 관계로 인젝터가 이제 박살나서 지금 빠져 있는 거고, 상태 양호하게 빠졌던 것들 제가 이렇게 케이스는 좀 닦아서 여기다 올려서 지금 뭐 장비에 올려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리턴량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쇳가루가 인젝터까지 다 돌아서 망가졌다는 얘기고, 지금 중고 인젝터를 제가 6개를 구해왔는데 그걸 장비에 돌려봤더니 2개가 죽어 있더라고요. 그
중고라 확인을 안 하면 또 낭패를 일으키니까 확인을 하고 뜯어서 다시 오버홀 해서 다시 올릴 예정이에요. 얘보다는 아무래도 중고를 올리는 게 맞겠죠. 중고를 수리해서 거품 우리가 중고로 구입해 왔는데 IMV 열어가지고 이 안에 쇳가루가 도는 거 여부를 확인하고 머리 한번 열어서 이 안에 혹시 상처라도 있는지 보고 확인해 보고 요거는 바로 장착을 할 거예요. 열어보자고. 안녕하세요. 여기 상해서 많이 봤습니다. 매끈하네. 안에 매끈해. 자, 요 IMV 여기에도 쇳가루가 전혀 없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장착을 하는 걸로. 이 펌프는 사실상 현재 스크래치가 없으면 앞으로 망가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펌프의 고장 원인은 일단 윤활 부족인데 윤활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연료의 온도의 상승으로 윤활 부족이 일어난다라고 주로 제일 높은 경우의 수가 그거라고 봐요 저는. 자 그럼 원래 거 한번 여기 열어볼까요? 요거 금속가루가 얼마나 있는지 아우 이게 벌써 로라가 나오는 게 뻑뻑하다. 와 여기 벌써 쇳가루가 이렇게 묻어있어. 오씨 무슨 은분이 묻은 거 같아. 봤어 이거? 좀 쇳가루가 걸려서 기어 나오지도 않는데? 야 여기가 다 달았네 여기가. 로라 어디 갔어? 씨 로라가 완전히 빠져버렸어. 나 아, 이쪽도 다 먹었네. 아씨 완전히 다 먹었네. 자 여기 펌프를 보면 이 펌프에 이 회전 로라 부위가 완전히 다 먹었어요. 이게 이 위에 타서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다 먹어서 얘가 로라가 안 돌아. 이게 윤활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돼요. 여기 쇳가루. 쇳가루가 엄청나게. 하필이면 이 손가락이야. 와, 이 쇳가루 봐봐. 아이고, 거 봐라. 이제 여기까지 달았어. 돌지도 않아. 요거 청소해야 되고. 아씨, 여기도. 여기도 쇳가루가 많네. 이 쇳가루가 다시 돌면 다시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얘네도 지금 여기 보면 쇳가루가 묻어있거든요. 여기 묻어있어요. 여기 교환하면 좋겠지만 청소하고. 만지면서 쇳가루야. 얘는 안 바꾸고 먼저 한번 살려보고 청소해서 안 되면 바꾸고. 이건 바꾸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 오링 주문했나? 네, 그게요. 주문했어?
가스켓도 새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자, 요 X6는 지금 작업이 다 마무리 됐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과정에 여기에 보시면 요 격벽, 이 격벽이 처음에 다 무너져 있어서 이 빗물들이 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인젝터를 다 부식을 시킨 거예요. 고압펌프에 쇳가루가 도는 원인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작업을 하려면 인젝터를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젝터를 뽑을 때 여기에 침투된 빗물로 인해서 녹이 엄청 발생이 되고 그 녹으로 인해서 인젝터를 뽑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그 덕분에 인젝터로 뽑다가 로컨 카바까지 교환을 했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에어필터에서 내려가는 요 파이프가 이게 굉장히 잘 터지는데 요 부분이 다 찢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거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작업을 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 이거 하나를 더 추가로 교환하는 게 너무 비용 부담이 크더라고요. 이게 한 30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연구한 게, 이 실리콘 호스로, 어차피 이게 압축이 생겨서 막 퍽퍽 튀어나가는 호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리콘 호스를 사이즈 맞는 걸 주문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격벽 이거 신품으로, 정품 아니고, 이거 그 중국산 제품이 있어요. 그걸로 해서 개조해서 여기 이런 데 물 안 새게 잘 마감을 해서 조립을 했어요. 이거 워낙 잘 부서져가지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 격벽이 무너졌다. 여기가 보통 떨어지거든요. 피스 같은 걸로 박아 놓으시지 마세요. 절대로 그냥 교환하세요. 교환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기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2차 작업할 때처럼 인젝터가 막 안 뽑히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재수없는 경우는 엔진 내려서 헤드까지 탈거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 무너졌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리를 하셔야 돼요. 작업은 다 끝났고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급가속이나 그런 데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갑시다. 자, 이 차량의 키로수가 지금 278,967km예요. 보통 이제 쇳가루가 돌았다 하면 이제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그거 AS 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됩니다가 아니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요. 그리고 20만이 넘는 경우에는 AS 거의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주고 보통 리콜이 없으면 리콜 사항들을 확인해 보고 27만이면 AS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센터에 확인은 당연히 해봐야겠죠. 차량을 한번 운행을 해봅시다. 마운트가 약간 좀 떤다. 아, 이런 차한테 구하고 싶다. 어디 놀러 갈 때는 진짜 좋은데. 이제 보통 이제 쇳가루가 노른 차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인젝터 안에 커먼레일이나 연료라인 안에 쇳가루가 아직 남아있으면 급가속을 할 때 연료가 훅 들어가면서 다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가속 한번 해보고 가속력 그리고 가속을 할 때 구동장치 이상이 뜨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고 문제 없으면 다음날 이제 출고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이 인젝터 빼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안 될 것 같아서 인젝터를 다 부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뽑혀서 결국은 이제 엔진을 내릴 생각하고 카바를 드러내고서 이렇게 비틀어서 빼긴 했는데 참 난감해요. 이런 경우 인젝터를 가끔 동아셔를 가신다고 이제 탈부착을 하셔야 동아셔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인젝터를 아예 손을 안 댄 지가 오래되면 녹이 나서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의 경우처럼 이 차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좋았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딱
근육질처럼 우람하고 뒷좌석은 약간 좀 낮긴 한데 폼이 나니까 멋이 제일 중요하지. 자, 급가속. 그럼 지금 3500, 4000rpm까지 가도 문제없고 정차했을 때 아이들링도 굉장히 안정돼 있고 이제 쇳가루가 이게 한꺼번에 딱 생기면서 큰 덩어리가 아마 막았었나 봐요. 그래서 인젝터 리턴 양이 그렇게 막 엄청 콸콸콸 넘칠 정도로 나오진 않았어요. 재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젝터가 고장이 안 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쇳가루가 도른 차에 비해서 인젝터의 리턴 양이 좀 적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컨트롤 밸브는 교환했어요. 급가속. 자, 4000rpm까지 달려주고. 오, 좋아. 소리 잘 된 것 같고. 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압펌프 쇳가루 도는 문제는 운전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어요. 사실 뭐 있나요? 뭐 운전자가 주기적으로 그 고압펌프를 분해하거나 그 뭐 고장도 안 난 고압펌프를 교환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연료일타 자주 가는 거 진짜 1년에 한 번씩 교환합시다. 교환 좀 제발 좀 하고. 그리고 그 한여름에 전에 여름에는 기름 적게 넣는다고 누가 댓글 달았었는데 여름에 기름 많이 넣으셔야 돼요. 뭔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여름에 기름을 많이 넣으라는 이유는 연료의 온도를 낮추자는 얘기예요. 이 리턴되는 연료가 온도를 높이거든요. 윤활유의 온도가 높아지면 윤활성이 떨어지듯이 연료도 윤활을 하기 때문에 연료의 온도가 높아지면 윤활력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고압펌프의 윤활성이 떨어지고 고압펌프가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압펌프 데미지를 안 입히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을 많이 채워놔라. 한여름에 제발 지열이 높을 때 기름을 많이 채워놓고 기름탱크의 온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고 연료 필터는 왜 교환을 하라고 하냐면 오래되면 인젝터 라인으로 해서 이 폭발된 배기가스 그러니까 카본이 인젝터의 리턴으로 해서 연료탱크로 기어들어가요. 기어들어가서 연료탱크를 보면 새카만 카본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연료 필터에 보통 걸러져요. 그게 오래되다 보면 필터의 필터링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고압펌프에 윤활을 하는 부위에 자꾸 들어가게 되면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제발 연료 일타값 얼마 안 하니까 그거 뭐 아 그거 10만원 비싸 뭐 그렇게 그만 좀 하시고 그냥 교환해. 이거 1000만원씩 나와 수리비. 10만원짜리 투자해서 그게 낫지. 그 정도가 차주가 할 수 있는 관리의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장거리 뛰기. 단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이 디젤차 타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단거리 타시는 분들은 디젤차 타시면 안 돼요. 장거리 주행에 가장 적합하니까 단거리 타시는 분들은 가솔린 타세요. 가솔린. 차 상태 뭐 문제 없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급가속 해줘도 출고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 근데 이거는 느낌이 좋아.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장으로 돌아가서 잔잔바리들 해서 출고 준비하고 다음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도는 이제 우리 직원이 퇴근할 때 타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만 더 타보고 문제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하고 출고하고 나서는 기름이 풀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로 기름 한번 채우시고 그러고 운행을 하시고 최대한 빨리 필터를 한 번 더 교환하시는 게 저는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탱크를 잘 닦아놔도 그 안에 이물질들이 전혀 안 남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필터를 교환해 주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카메라가 이상하네.